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일 의원 이석원장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풀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봄이 되면서 많이들 이제 운동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가끔 이제 저희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렇게 자꾸 뛰고 운동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좀 가슴이 이렇게 약간 조여오는 느낌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배가 아프다. 그리고 숨이 좀 차다. 그리고 가슴이 좀 이렇게 조여들듯이 아프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저희 병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협심증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그 관상동맥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좁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협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관상동맥이 협착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증상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관상동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지가 다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중에 하나만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협착이라는 게 막힌다 이런 뜻인데 이 막히는 것이 뭐 다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러한 이제 협심증이 생기게 되면은 대표적인 증상이 흉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슴 통증이죠. 가슴 통증 그러면 굉장히 그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조이는 느낌도 있다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뭐가 무거운 게 꽉 누른다는 그런 느낌도 있다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싹 베는 느낌도 있다 그러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틀어 흉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협심증도요 그러한 다양한 증상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흉통이 아니고 약간 이 명치 끝이 조금 불편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왼쪽 팔이 자꾸 저리고 왼쪽 어깨가 아프고 그다음에 등도 아프고 이제 그렇게 또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가슴이 조인다, 아프다 그러면 가슴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이제 심장을 이제 문제로 딱 인식을 하고 뭐 심전도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흉통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명치 끝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이 명치가 위염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식도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소화기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시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뭐 문제도 없고, 그리고 뭐 소화 능력도 나쁜 건 아닌데, 팔이 아프고 이제 등이 열리니까 아 내가 뭐 어디 좀 근육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이제 정형외과나 다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진단받고 소염제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운동하면 다시 또 절리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심증의 증상은요 굉장히 딱 전형적인 어떤 딱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협심증이다 이런 것이 특별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협심증을 구분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다만 아 내가 협심증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증상이 있는데 주로 뛰는 운동들, 숨을 차게 만드는 운동들, 어떤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러한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증상들이 생길 경우에는 아 내가 혹시 협심증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협심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안정형, 우리가 스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안정형 협심증은 이 관상동맥, 동맥이 협심증이 생길 때 그 혈관이 좁아지는 건데 그 좁아질 때 그 혈관 내피라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 혈관에 그 피가 지나가는 그 피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를 혈관 내피라고 합니다. 그 혈관 내피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혈관 내피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뭐 콜레스테롤을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거기에 찌꺼기가 끼고 염증의 물질들이 끼면서 점점점 이 혈관의 그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좁아져가지고 생기는 원인이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형 협심증은 뭐냐면 혈관 내피가 두꺼워지고 뭐가 이렇게 뚜기가 들러붙 었던 그것이 띄어져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피떡이죠. 혈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띄어져 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그 관상동맥이 어디 혈관을 막아서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불안정형 협심증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그래서 혈관 내피가 두꺼워진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띄어져 나와 가지고 혈전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이유가 잘 모르겠는데 협심증이 생기는 것을 변이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변이형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혈관이 파르르 떨리는 경련,
연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파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혈관이 막 파르르 떨리거나 경련이 생기고 연축이 생길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이 혈관에 피가 지나가는 그 길이 좁아지면서 피가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면 생기는 그러한 증상을 우리가 변이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안정형, 불안정형, 그 다음에 변이형 이렇게 세 가지의 협심증의 증상이 있는데 운동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비만이신 분들은 좀 체중을 감량하셔야 되고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높은 분들은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이 있는 분들도 당뇨를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런 반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있고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협심증으로 가느냐 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변이형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파르르 떨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수축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이제 이게 길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협심증인데 그런 분들은 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런 없는 분들도 그렇게 혈관이 파르르 떨리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이완이 안 되면 생기는 그러한 또 협심증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당뇨 있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협심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협심증이 진짜 정말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막 또 연구를 또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혈관 내피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혈관 내피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 생긴 곳에 콜레스테롤이 잘 들러붙고 그쪽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그 혈관 내피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혈관 내피가 잘 이완이 안 되면서 그냥 수축이 돼버리고 이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질 때 협심증이 잘 발생하고 그렇게 혈관 내피가 염증이 많고 손상이 있는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든 이런 찌꺼기들이 잘 붙어가지고 더 많은 염증들을 일으켜서 혈관이 좁아지고 불안정형 협심증이 생기고 또 들러붙어 있으면 안정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버리는가 쭉 연구를 했더니 미국에 이제 로버트 이제 퍼치고시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이 이제 혈관을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니까 이 혈관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혈관 탄력성이 잃어버리고 혈관이 잘 이완이 안 되면 흐름이 잘 안 되면서 협심증도 생기고 그런 거를 보고 아 혈관의 탄력성이 문제구나 그럼 혈관 탄력성을 조절하는 인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발견한 게 혈관 확장 인자 우리가 보통 EDRF라고 합니다. EDRF 그거를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혈관 확장 인자 EDRF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러한 혈관 확장 인자가 부족한 분들 그러한 환자분들이 혈관 내피세포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혈관 내피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혈관 수축이 되고 잘 이완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혈관병 생긴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1998년도에 EDRF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함으로써 1998년도에 이제 노벨 의학상을 타신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EDRF가 뭔가 엔도셀리움 딜라이브드 릴리징 팩터 그래서 혈관 내피 세포에 나오는 물질인데 그것이 혈관을 이렇게 좀 이완시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혈압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동맥경화증이라든지 그 혈관의 염증들을 좋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EDRF가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어떤 성분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인 게 밝혀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 내피에서 그런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잘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분비가 돼서 혈관이 건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협심증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치료도 할 수 있다. 그러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잘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물질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협심증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질소 제제인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제제로 약을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NTG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해서 NTG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흉통이 있거나 협심증이 있는 분들이 그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응급으로 딱 먹는 그런 게 NTG라는 그런 약이 그래서 개발이 된 겁니다. 혈관 확장 인자 EDRF라고 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NO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내피세포에서 잘 나오려면 내피세포가 염증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그렇게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내성을 생기게 하는 그러한 그 산화물질들 우리가 보통 슈퍼옥사이드라고 그러는 그 산화물질들이 많이 막아져야 되고 많이 그런 것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의학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의 어떤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산화물질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물질을 충분히 몸에다가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나이트리옥사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혈관 내피에서 분비되는 혈관 확장 인자들을 충분히 분비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심증 같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협심증을 예방할 때는요 이러한 나이트리옥사이드의 분비를 굉장히 좋게 해주고 그런 것들의 내성을 얻게 해주는 항산화 물질을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항산화 물질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유명한 비타민C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E가 도움이 되겠고 세 번째는 코엔자임 Q10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항산화 물질인데요. 물론 그 밖에도 도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이 우리가 몸에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면서 혈관 내피 세포의 대사를 좋게 만들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복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